안녕하세요. 오늘은 백화수호랑 나팔꽃 그리고 박주갈이 비슷해서 비교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백화수호 꽃과 잎의 모양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박주갈이랑 많이 닮았습니다. 화수호는 산야 어디든 자생을 하고 잎이 하트형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백화수호 꽃은 작은 복주머니처럼 보입니다.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백화수호 꽃은 아주 연한 노란빛으로 여름에 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맞아요. 화수호. 백화수호 잎은 마주보기로 나면 동쿨풀입니다. 적화수호는 백화수호랑 다르게 어긋나기로 잎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백화수호는 학약재명이고 원래는 큰조롱, 은조롱이라고 합니다. 큰조롱은 박주갈이과에 속하는 덩굴성 여러 살이 풀이네요. 그래서 박주갈이랑 많이 닮아 헷갈리는 것 같아요. 화수호가 모발 건강 흰머리가 까맣게 든다고 하여 인기가 굉장히 많죠. 갱년기 증상에도 좋지만 남성분들이 많이 찾잖아요. 왜요? 탈모에 좋다고 하니깐요. 얘가 나팔꽃인데 나팔꽃이랑 화수호 잎이랑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수호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나지만 나팔꽃은 산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팔꽃 잎으로 비교한 이유가 생활에서 제일 근접하게 있는 이 나팔꽃이랑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산에 가시면은 이게 조금 얇고 중앙에가 하트이면서 색깔이 선명한 이런 잎을 보시면 화수호다라고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거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이 나팔꽃을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박주갈이 잎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나팔꽃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조금 달라요. 잘 보시면 야 곰이야 미안해. 이게 박주갈이 잎은 이렇게 조금 넓으면서 좀 좁아요. 나팔꽃 잎은 굉장히 둥그렇잖아요. 세 가지 잎을 두고 보면은 나팔꽃 잎이 제일 둥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박주갈이 제일 날씬하면서 굉장히 선명한 게 화수호 잎입니다.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을 산에서 보면은 화수호라고 한 번 더 의심을 해 보시면 찾을 수 있겠죠. 솔직히 박주갈이나 나팔꽃은 산에는 솔직히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지금 근접해서 볼수 있는 나팔꽃이나 밭주갈이 잎을 자세히 봐두시면 산에서 화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교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게 박주갈이 꽃입니다. 화소 꽃이랑 확연하게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박주갈이 꽃은 피기 전에 이렇게 뾰족하게 몰려 있어요. 박주갈이나 화소를 찾을 때 꽃보다는 잎으로 찾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아, 여기 박주갈이꽃 흰색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확실히 다르죠? 뭐 흰색이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흰색이 있네요. 이렇게 펴 있는 게 박주갈이 꽃입니다. 화소랑 다르게 생겼죠. 화소 꽃이랑 확실히 비교를 할수 있네요. 이것도 잎이 박주갈이나 화소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뭔가가 달라요. 요거는 마입니다, 마. 굉장히 뾰족하게 생겼죠, 잎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U자긴 한데, U자가 조금 약간 V에 가까운. 그리고 위가 통통하고 아래가 이렇게 가늘게 내려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마입니다, 마. 마가 이렇게 열렸어요. 매미는 껍질을 남기고 갔듯이 뜨거운 여름 껍질처럼 버리고 파란 하늘 가을로 채워보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가만 풀떼기였습니다. 풍성한 가을 되세요.